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 가벼운 거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좀 많아졌습니다. 폭도 넓어졌고 두터워졌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 또 흔히 말하면 최고의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주 명리를 공부하고자 또 어떤 교재를 찾아 공부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공부했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해옵니다.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참으로 많이 변했다. 그러면 앞으로 사주 명략은 조금 더이 분야는 더 폭이 넓게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저는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특히 이런 사주, 자기 사주팔자에서 이런 그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 명략을 좀더 깊게 공부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많은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간과 지지에서, 사주팔자 천간과 지지에서 갑이란 글자가 갑과 병과 정과 임이란 글자하고 그 다음에 진과 자가 있는 경우, 지지에서 이게 있고, 천간에서 어쨌든 이 여섯 글자 중에, 자기 사주팔자에서 여섯 글자 중에서 예를 들면, 세개 이상이 나오면, 사주 명리에 입문한 사람들이 도중에 하차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또, 설령 도중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공부를 못할 경우, 결국 그 사람들은 다시 책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주에서 이런 글자, 예를 들면, 자, 갑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도 세 개가 있습니다. 사주 구상에서 세 개가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병자다, 임자다. 이런 경우는 벌써 네 개가 나오죠. 사주에서, 사주팔자에서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세 개. 3개 이상이 나오는 사람들을 고세에는 이걸 평두살이라 하는데, 평두살. 이것이 3개 있는 사람이 사주 명리를 입문하게 될 때는 깊게 공부한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랜 세월 저한테 수강생들 중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유심히 좀 지켜봤습니다. 공부를 강의를 하면서도 이 평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 세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개, 한 개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 습득이 빠르고 또 깊게, 지루하게 공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검증, 오랜 세월, 26년간 검증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책과, 책에서 말하는 거하고 제가 직접 강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낸 거하고 일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혹시라도 평두살이 이렇게 3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동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 3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 명리를 한번 제대로 깊게 공부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으로서 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평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군에서 역술가가 많이 있습니다. 역술가가. 두 번째는 종교가입니다. 종교가. 그 다음에 상담자, 상담가. 그 다음에 무당입니다. 무당. 일단은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3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깊게 팝니다. 종교 쪽으로 빠진 사람도 이 평두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목사, 스님들, 신부님들 혹시 사주를 갖고 풀어서 이런 글자가 3개 이상 안 나와 있는 것만 비교해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검증해보면요. 어쩌다가 한 개, 두개 있는 경우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3개 이상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3개 이상 나온 사람은 굉장히 그 분야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개, 두개 있는 사람들은 뭐냐? 보편적으로 좀그 길로 가더라도 좀 조용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 3개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얘가 평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역술과 무당 이야기를 한데 책에는 평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역술가나 무당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종교가에서도 많이 나고 유능한 상담자, 상담가, 상담가에서 심리상담가나 이런 데서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종교가는 상담, 특히 종교가는 이것이 3개 이상, 4개, 5개 이렇게 4개 이상 나오고 또 5개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이상 나오고 4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숫자가 많죠. 8개 중에서 4개, 5개가 나오면 엄청 많죠. 이런 분들은 영 자체가 굉장히 맑습니다. 굉장히 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깊이가 있고 능력 발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두사는 여기에만 한정되지 말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신학대를 가든지 어쨌든 종교 쪽으로 빠지는 것은 괜찮다. 유능한 목사들에게는 이런 근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상담 쪽으로 빠지는 것, 그 다음에 교사로 빠지는 것, 교사. 교사도 이쪽에 평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그 교사에 대한 어떤 그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평두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 명리를 혹시라도 자기 사주에서 이게 3개 이상 나왔는가를 봐가지고 3개 이상 나오면 아 한번 깊게 공부해도 괜찮구나 참고하시면 되고 2개나 1개를 나올 때는 그럴 때는 자신의 학문으로서 자기 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참고해 나가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그러니까 3개 이상 나오면 직업군을 선택, 직업으로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개, 두 개 있는 사람들, 나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공부를 통해서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주가 어설프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적당하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직업군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자녀들 중에서도 평두살이 있다면 신학되든지 여하튼 신부가 되든지 어쨌든 이런 쪽으로 가는 것 불교 쪽으로 가든 어쨌든 이런 쪽으로 한번 참고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분야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 분야도 분명한 것은 뭐냐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직업 선택할 때 한번 여러분들 한번 평도사라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